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으려면 환기 자주 시키고 또 실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좀 떨어져 있더라도 마스크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가 건조할수록 침방울은 더 빠르고 더 멀리 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인호 기자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아파트 거실의 습도는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실내 습도에 따른 침방울 확산 속도와 거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습도가 30%인 실내에서 기침, 침방울 속도는 초당 4m로 6m 거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번엔 습도를 60%로 높이자 침방울 속도와 도달 거리는 모두 2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침방울 입자에 수분이 달라붙어 무거워지면서 속도는 느려지고 도달 거리는 짧아진 겁니다. 무거워진 비말은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비말이 무게가 가벼워 더 오래 공기 중에 머물고 더 멀리 확산하게 됩니다.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침방울은 실내 구석구석으로 퍼지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침방울 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40대 직장인에게 평소대로 KF94 마스크를 쓰게 한뒤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실험한 결과 공기 중에 미세한 비말 입자가 마스크 안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틈새로 유입된 겁니다. 이 마스크를 이만큼 내 얼굴에 밀착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평소에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턱이나 목에 걸쳤다 쓰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내렸다 올리게 되면 목이나 턱에 있던 비말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겨울철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여름철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납니다. 40에서 60% 사이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침방울 농도를 낮춰야 실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